노동절 연휴였던 지난 주말 미 전역에서 총기 난사 사고가 잇따라 일어나 최소 6명이 숨졌습니다. 워싱턴주 고속도로에서 그리고 시카고 지하철역 안에서도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루이지애나주 소도시의 전 시장과 그의 딸이 자택에서 총격 살해당했습니다. 총격범이 가족관계인 11살 소년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30년 전 발생했던 학폭 사건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한인 여성의 글이 올라와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같은 학교 한인 여자 선배 5명으로부터 2년간 학교 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미국 증시가 또 한 번 출렁였습니다. 제조업 경기가 예상보다 안 좋다는 통계 하나에 불황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걸로 보입니다. 이번 주 남가주 지역에 낮 최고 기온이 100도를 크게 웃도는 폭염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오는 금요일까지 기온이 110도 안팎을 기록하면서 극심한 더위가 강타할 전망입니다. 교통사고 및 상해 피해 총 20억 달러 승소. 트럭이나 버스 같은 대형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셨습니까?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질로에서 7,45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상해로 인해 브레인 인저리를 당하셨습니까? 3,17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한국인 부인이 작은 사고부터 대형 사고까지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213-468-1000번 브라이언 타필라와 CG로 213-468-1000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BS 뉴스입니다. 노동절 연휴였던 지난 주말 미 전역에서 총기 난사 사고가 잇따라 일어나 최소 6명이 숨졌습니다. 워싱턴주 고속도로에서 그리고 시카고 지하철역 안에서도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첫 소식 이두현 기자입니다. Keep walking. Stop. Get down to your knees. 총을 든 경찰이 한 남성에게 투항할 것을 명령합니다. 워싱턴주 타코마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체포된 이 남성은 총기 난사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어젯밤 5번 고속도로에서 달려오는 차량에 5차례 총격을 가해 4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This is an attack not only on those innocent victims but really on all of us as a society because it creates a fear in our transportation system that is unacceptable. 용의자는 곧바로 달아났지만 주민들 제보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총격 피해자 가운데 20대 여성 한 명은 중상입니다. 시카고에서도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노동절인 어제 새벽 5시 30분쯤 시카고 교외 지역인 포레스트팍 전철 안에서 무차별 총격이 일어나 4명이 숨졌습니다. It's a horrible tragedy that four people are dead on Labor Day weekend. 승객들을 향해 총격을 가하고 도주한 용의자는 전철 내 CCTV 영상을 토대로 추적을 벌인 끝에 사건 발생 1시간 30여 분 만에 체포됐습니다. 하지만 범행 동기 등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A weapon was recovered. There's no immediate threat. And this appears to be an isolated incident. 이 외에도 지난 주말 캘리포니아주 샌디에고와 테네시주에서도 총격으로 2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치는 등 연휴 기간 미 전역이 총격으로 또다시 얼룩졌습니다. LA에서 SBS 이두현입니다. 지난 1일 루이지애나주 소도시의 전 시장과 그의 딸이 자택에서 총격 살해 당했는데 총격범이 11살 소년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루이지애나 경찰에 따르면 올해 82살 조 코넬리우스 시니어와 그의 딸 31살 케이샤 마일스는 일요일이었던 지난 1일 자택에서 여러 발의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현장에서는 권총 두 자루가 발견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코넬리우스 전 시장과 가족 관계인 11살 소년이 진술을 번복하며 총격을 자백했습니다. 이후 소년은 두 건의 1급 살인 혐의로 구금됐으며 범행 정황과 동기 등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네, 샌프란시스코 풋볼팀 49ers의 신인 리키 퍼잘이 강도의 총격에 가슴에 총상을 입었습니다. 강도 시도 중 퍼잘에게 총격을 가한 17세 용의자는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총격은 지난 토요일 유니언 스퀘어에서 발생했는데 총소리가 들린 후 퍼잘이 머리와 가슴에서 피를 흘리고 있는 것이 발견됐습니다.
한 여성 경찰관은 부상을 입은 퍼잘을 진정시키고 곧바로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퍼잘은 다행히 병원으로 이송되기 전에 들것까지 걸어갈 수 있었으며 일요일에 퇴원했습니다. 올해 23살 퍼잘은 이번 부상으로 첫 NFL 시즌에서 최소 4주를 결장하게 됐습니다. 지난달 26일 온라인 커뮤니티 미시 USA에 30년 전 발생했던 학폭 사건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한인 여성의 글이 올라와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현재 40대인 익명의 작성자는 글을 통해 30년 전 토렌스 웨스트 고교 재학 시절 같은 학교 한인 여자 선배 5명으로부터 2년간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글의 작성자는 당시 상습적인 폭행과 폭언은 물론 4시간 동안 차고에 감금돼 폭행당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폭로글에서는 가해 여성 5명의 얼굴과 이름, 가족들의 신상정보와 사진까지 공개됐습니다. 글의 작성자는 당시의 트라우마로 인해 극단적 선택도 두 번 시도했지만 가해자들은 부동산 에이전트와 약사, 교사 등으로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다며 이들로부터 사과를 받고 싶다고 강조했습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가 또 한 번 출렁였습니다. 제조업 경기가 예상보다 안 좋다는 통계 하나에 불황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걸로 보입니다. 뉴욕에서 김범주 특파원입니다. 미국 노동절 휴일을 보내고 9월 들어 처음 열린 오늘 뉴욕 증시에서 3대 주요 지수가 모두 다시 한번 추락했습니다. 나스닥 3.26%, 다우 1.51%, S&P500은 2.12% 하락했습니다. 제조업 경기가 생각보다 좋지 않다는 통계가 새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제조업 생산과 재고, 신규 주문 등을 종합한 8월 구매 관리자 지수는 47.1로 전문가들 예상치 47.9보다 낮았습니다. 이 지수가 50을 밑돌았다는 건 전보다 상황이 나빠지고 있다는 걸 나타냅니다. 특히 신규 주문 지수가 이번 달엔 44.6까지 떨어져서 수요가 빠르게 감소한 걸로 분석됐습니다. 그 결과 한 달 전과 똑같이 미국 경기가 갑자기 나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터져 나오면서 폭락이 되풀이됐습니다. I think sentiment is negative partly because data is showing the economy is slowing. At the same time we're seeing still relatively high valuations. 종목별로는 인공지능 대표회사 엔비디아 주식이 9.5% 내려앉으면서 하루 만에 시가총액에서 우리 돈으로 300조 원이 사라졌습니다. 경기가 침체되면 인공지능 투자도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걸로 파악됩니다. 인텔과 퀄컴도 각각 8%와 6% 떨어지는 등 반도체 관련 주식들도 함께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또 미국 금융사 골드만삭스가 중국 경제 회복이 더뎌질 거란 전망도 내놓으면서 원유 선물도 4% 넘게 떨어졌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에 2주 뒤 금리 결정 회의에서 연준이 한꺼번에 0.5%포인트 금리를 내릴 거란 전망도 기존 30%에서 39%까지 늘었습니다. 뉴욕에서 SBS 김범주입니다. 네, 팔로스 버디스 지역의 전력 공급이 중단되면서 주민들의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남가주 에디슨사는 어제 팔로스 버디스 지역 105가구에 대한 전력 공급을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일요일 140가구에 대한 단전 조치에 이어 추가로 이루어진 조치입니다. 최근 해당 지역의 집안 움직임이 가속화됨에 따라 전선 혼선과 합선 등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입니다. 지난달 가스 공급 중단에 이어 전력 공급까지 중단되면서 주민들을 위한 대피 장소가 마련됐습니다. 현재 팔로스 버디스 시 당국은 집안 이동을 방지하고 인프라를 정상화하기 위해 관계자들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며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대피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화보집 같은 새 책을 냈습니다. 트럼프는 자신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 한미 관계를 발전시켰다고 적었고 김정은 위원장과 만남에 대해서는 진정한 변화가 가능하다는 걸 입증했다고 자평했습니다. 워싱턴 김용태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을 앞두고 발간한 세이브 아메리카, 미국을 구하라는 제목의 새 책입니다. 일종의 화보집으로 재임 시절 정상 외교와 지난 7월 피격 사건 등이 담겼습니다. 2017년 11월 청와대 상춘재를 방문했던 기념사진도 실렸습니다.
트럼프는 한국이 더 많은 방위비를 내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과 함께 한미 관계를 발전시켰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의 회담 사진도 여러 장 실렸는데 트럼프는 미국과 북한 지도자의 전례 없는 회담은 진정한 변화가 실제로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자평했습니다. 또 김정은과의 만남은 솔직하고 직접적이고 생산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최근까지 비슷한 언급을 이어왔습니다. You know, I got along with Kim Jong-un. We had dinner, we had everything, and he really liked me, and I got along with him really well. 중국 시진핑 주석에 대해선 중국과 좋은 관계였다고 적었고,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관련해선 자신이 대통령이었다면 우크라이나에 쳐들어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선 경쟁자 해리스 부통령은 재앙이라고 표현했고, 지난 7월 비격 사건 직후 주목을 치켜든 모습도 담겼습니다. 트럼프는 360쪽에 달하는 새 책을 정가 $99, 우리 돈 13만 원 정도에 내놨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용태입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전국에서 로맨스 사기 피해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수사국 FBI 등 데이터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에서 로맨스 사기로 발생한 피해액이 약 2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주민 10만 명당 7.7명이 로맨스 사기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 금액으로는 유타주가 800만 달러로 2위를 기록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로맨스 사기 신고 건수는 매년 약 3,023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들과는 개인정보를 공유하지 말고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고마워요. 늘 사랑해줘서. 고마워요. 늘 함께해줘서. 아니, 어깨 아파? 어. 아니, 좀 쉬면서 하지 그래. 그러게. 자꾸 집중하면 잊어버리네. 이것도 까먹었지? 나 아니면 누가 당신 챙겨. 몸속 부족한 효소. 우메켄 뉴 효소환으로 채우세요. 160가지 성분으로 업그레이드된 뉴 효소환. 효소환은 효소를 더하고. 우리는 건강을 더하고. 브라보 마이 러브. 브라보 마이 우메켄. 노동절 연휴 기간 남가주 주립공원에서 5살 남자아이가 품에 물려 끌려가던 것을 아이의 아빠가 맨손으로 구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1일 오후 4시 30분쯤 칼라바사스 말리부 크릭 공원에서 피크닉 온 가족들이 놀고 있었는데 푸마 한 마리가 갑자기 나타나 5살 아이를 물고 끌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비명 소리를 들은 아이의 아빠가 맨손으로 푸마와 싸웠고 푸마는 아이를 놓아준 뒤 근처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공원 당국과 경찰은 이 푸마가 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해 총기로 사살했습니다. 아이는 눈 부위에 상처를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가 귀가해 안정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A 주택가인 팍 라브레아 지역 등에 지난 몇 주 동안 코요테가 잇따라 목격되고 애완동물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잇따라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코요테를 목격했다는 영상과 애완동물과 어린아이들을 위한 예방조치를 촉구하는 글들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습니다. 코요테가 사람을 공격하는 일은 흔하지 않지만 당국은 코요테와 마주칠 경우 눈을 마주치면서 소리를 내고 도망가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가급적 코요테에게 먹이를 주지 말고 애완동물을 방치하지 말라면서 코요테를 발견한 즉시 당국에 신고해달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주 남가주 많은 지역에서 낮 최고 기온이 100도를 크게 웃도는 폭염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샌퍼난도밸리는 수요일인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기온이 110도 안팎을 기록하면서 극심한 더위가 강타할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내일 아침 폭염 경보가 발령될 예정이며 금요일까지 경보가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폭염 경보는 LA 다운타운 등 LA 카운티 전 지역이 영향권에 있습니다. 오늘 90도 초반에 머물렀던 LA 다운타운 낮 최고 기온은 이번 주 후반에는 100도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 기온도 목요일과 금요일 낮 최고 기온이 110도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네, 유아들의 장난감 제조업체인 피셔 프라이스가 덤벨 모형 장난감 36만 6,200개를 리콜 조치했습니다.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는 양쪽 끝 뚜껑이 분리돼 유아들이 삼키고 질식할 우려가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난감 세트는 덤벨과 캐틀벨 모형 등 4개로 구성됐으며 타겟과 마샬 등 매장과 아마존, 월마트 등 웹사이트를 통해 2020년 4월부터 지난달까지 $18에 판매됐습니다. 리콜 대상은 포장지 뒷면의 제조 번호가 GJD49인 제품입니다. 한국 소식입니다. 야당이 특별검사 후보를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새로운 최혜병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사실상 야당이 특검을 고르겠다는 거라며 법안에 반대했습니다. 김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등 5개 야당이 발의한 네 번째 최혜병 특검법안의 핵심은 특별검사 추천 방식입니다. 특검 추천권이 야당에만 부여된 기존 법안과 달리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야당이 이를 2명으로 추린 뒤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하는 겁니다. 야당이 대법원장이 추천한 특검 후보들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면 재추천을 요구하는 이른바 비토권 행사도 가능하게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주장한 제보공작 의혹은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제3자 추천 방식을 요구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제안을 수용했다며 여당을 압박했습니다.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라는 그 정치적인 결정과 결단과 일종의 양보의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그 국민들께 공언한 대로 제3자 추천, 대법원장 추천을 하면 처리하겠다라고 약속한 것을 저희가 이행하라라는. 국민의힘은 셀프 특검 추진이라며 비판했습니다. 형식은 3자 추천이라 하지만 사실상 야당이 재추천 요구권을 갖고 입맛대로 특검을 고르겠다는 야당 셀프 특검에 불과합니다. 한동훈 대표도 사실상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제가 내용 봤는데 바뀐 게 별로 없던데요. 제 입장은 그대로입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 특검법은 정쟁용으로 대통령 탄핵을 빌드업하기 위한 음모라고 비판했습니다. 야권은 재발의한 특검법을 이달 중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지만 여당이 반대하고 있어 이번에도 야당 단독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SBS 김상민입니다. 하마스가 가자지구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인질 중 한 명의 생전 영상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휴전을 촉구하는 대규모 시위와 미국과 영국까지 나서 이스라엘을 압박하고 있지만 네타냐후 총리는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손기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마스가 현지 시간 지난달 31일 가자지구서 시신으로 발견된 인질 6명 중 1명의 생전 모습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영상 속에서 인질은 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와 네타냐후 총리가 자신들을 사지로 몰아넣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마스의 추가 영상 공개는 휴전 협상을 압박하는 심리전의 일환으로 해석됩니다. 이미 이스라엘엔 개전 후 최대 규모의 반정부 시위가 벌어졌고 시위대는 인질 석방을 위한 휴전과 함께 네타냐후 총리의 퇴진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휴전 협상 타결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줬다며 이스라엘을 압박했습니다. Killing over the weekend just underscores the sense of urgency that we have to have in order to get it to closure. 영국도 서방 동맹국 중 처음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수출 중단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하지만 네타냐후 총리는 자신보다 더 인질 석방에 헌신적인 사람은 없다며 강경한 태도를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The pressure internationally must be directed at these killers, at Hamas. 영국을 향해선 야만과 맞서 자국을 방어 중인 동료 민주주의국과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대신 내린 오판으로 하마스는 대담해질 뿐이라고 맞받았습니다. SBS 송기준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 폴타바를 공습해 최소 51명이 숨지고 200명 넘게 다쳤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국제형사재판소로부터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몽골을 찾아 공식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파리 곽상은 특파원입니다. 뼈대만 남은 채 부서진 건물. 주변엔 폭파의 잔해가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현지 시간 3일 우크라이나 동부 폴타바를 미사일 공습했습니다. 최소 51명이 숨지고 200명 넘게 다쳤습니다. 폴타바는 러시아 벨고르드와 우크라이나 하르키우 사이 국경에서 110km 정도 떨어진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외신들은 이번 공습이 2022년 개전 이래 가장 치명적인 공격 중 하나라고 전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서방의 미사일과 방공망 지원, 러시아 본토를 겨냥한 장거리 무기 사용 제한 해제를 거듭 요구했습니다. 이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몽골에서 공식 방문 일정을 이어갔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 ICC 가입국인 몽골은 푸틴 대통령에 대해 ICC가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해야 하지만 후레수 몽골 대통령은 오히려 푸틴 대통령을 공식 환대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국제인권단체들은 몽골의 푸틴 대통령 체포를 촉구했고 유럽연합은 몽골의 체포 의무 불이행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지만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푸틴 대통령이 몽골 방문에 앞서 체포되지 않을 거란 확약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국제법 전문가들은 ICC가 몽골을 협조 의무 위반 혐의로 기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파리에서 SBS 곽상은입니다. 미 민간 우주탐사 회사인 파이어플라이 에어로스페이스의 대표에 한인이 선정됐습니다. 주요 한인 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얼바인에서 경찰을 사칭한 사기가 잇따라 주의가 요망됩니다. 얼바인 경찰국은 최근 경찰이라며 미납된 벌금을 내라고 독촉하는 전화를 받았다는 신고가 여러 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전화를 받을 경우 이름과 신분증, 배지 번호, 경찰서 부서 등을 물어본 후 경찰국에 직접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앞으로 뉴욕주에서 유령 차량 번호판 판매가 금지됩니다. 주정부는 지난 6월 유령 번호판으로 과속 카메라 단속을 피한 건수가 13만 9천여 건으로 전체 단속의 27.6%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온오프라인상 가짜 번호판이나 번호판을 식별하지 못하도록 가린 형태의 불법 유령 번호판을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처벌된다고 밝혔습니다. 미 민간 우주탐사 회사인 파이어플라이 에어로스페이스의 대표에 한인이 선정됐습니다. 회사는 항공우주와 방위산업 분야에서 20년 이상 경력을 쌓은 인재인 제이슨 김 대표를 신임 CEO로 임명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신인 대표는 보잉의 자회사인 밀레니엄 스페이스 시스템의 대표를 역임했으며 공군사관학교 재단의 이사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BMW가 전기차 미니 쿠퍼 SE를 전 세계에서 리콜합니다. BMW는 배터리 시스템 결함으로 주행 중 배터리가 꺼져 차량이 서서히 멈추거나 운행하지 않는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며 미니쿠퍼 SE를 리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대상은 지난 2018년 11월부터 올해 1월 사이 생산된 차량으로 전 세계에 약 15만 대가 있습니다. 스카이리버 카지노가 다양한 프로모션을 공개했습니다. 스카이리버 카지노는 9월 매주 일요일에는 이벤트를 통해 최대 $2,000의 상금에 당첨될 수 있으며 토요일에는 저녁 7시부터 밤 10시까지 응모권을 모으면 매주 $10,000의 현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아시아 전역의 스타들을 초청해 3일에 걸친 창립 기념 콘서트도 개최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생생지구촌입니다. 튀르키예의 한 항구 인근에서 미군을 집단 폭행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온라인상에 퍼지고 있습니다. 성난 남성들이 한 미국인의 머리에 천을 씌우고 공격합니다.
미국인이 주변을 도와달라고 외쳤지만 소용없었는데요. 10여 명의 튀르키예 남성들이 미군 병사 2명을 습격하는 모습입니다. 이 튀르키예 남성들은 민족주의 성향의 청년단체 소속으로 알려졌는데요. 소셜미디어에 공격 당시 영상을 공개하면서 우리 군인들과 팔레스타인인들의 피를 손에 묻힌 미군 병사들이 나라를 더럽히게 될 수 없었다며 당신들이 이 땅을 밟을 때마다 우리는 그에 맞는 대우를 해줄 것이라고 공격 이유를 밝혔습니다. 폭행을 당한 두 명의 미군은 튀르키예 해군과 합동 훈련을 하기 위해 상륙한 해병이었다는데요. 큰 부상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도로에 차들이 줄줄이 서서 쉽게 움직이질 못합니다. 바퀴 밑으로는 뭔가 하얀 게 잔뜩 깔려 있는데요. 마치 한겨울 예상치 못한 폭설 때 종종 볼 수 있는 풍경 같죠. 중국 후난성 위안장강 유역의 한 다리 위에 엄청난 양의 하루살이떼가 나타난 겁니다. 하루살이는 마치 폭설이 내린 것처럼 수 센티미터 두께로 쌓이면서 차량 통행을 방해했는데요. 일부 운전자는 스노체인을 꺼냈고 교통경찰도 눈삽으로 열심히 치워봤지만 아수라장이 된 도로는 쉽게 정리되지 않았다고 하네요. 현지 매체들은 이날 나타난 하루살이가 좋기 10억 마리는 넘는 것 같다고 추산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표범은 동물원에나 가야 볼 수 있는 맹수죠. 그런데 중국 쓰촨성에서는 야생 표범이 마을까지 내려와 한바탕 소동이 일었습니다. 길가에 표범 한 마리가 서 있습니다. 사람들이 휴대전화를 꺼내 촬영하느라 분주한데요. 중국 쓰촨성 간지 지역의 한 마을에 갑자기 야생 표범 한 마리가 나타난 겁니다. 사람들이 우르르 뒤를 쫓는데도 여유로운 발걸음으로 거리 곳곳을 누볐는데요. 딱히 사람들을 공격하진 않았지만 위협적인 맹수인 만큼 환경보호국에서 즉각 출동해 표범을 생포했습니다. 진정제로 표범을 마취시키고 살펴보니 약간 다친 곳이 있긴 했지만 건강 상태는 양호한 편이었다는데요. 당국은 서식 환경이 개선되면서 개체수가 늘어난 표범이 종종 민가까지 내려오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관찰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한 중년 여성이 허공에 대고 두 팔을 벌린 뒤 다시 가슴을 끌어안으며 마치 포옹하는 듯한 동작을 합니다. 태국에 사는 한 여성인데요. 대체 뭘 하는 건가 싶은데 사실은 멀리 떨어져 있는 딸과 CCTV로 소통하는 겁니다. 고향을 떠나 타지로 돈 벌러 간 딸은 평소 CCTV로 남아 어머니 얼굴을 확인하며 향수병을 달랬다는데요. 어머니도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집 CCTV에 대고 딸에 대한 응원과 애정을 표현했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생생지구촌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및 상해 피해 총 20억 달러 승소. 트럭이나 버스 같은 대형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셨습니까?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질로에서 7,45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상해로 인해 브레인 인저리를 당하셨습니까? 3,17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한국인 부인이 작은 사고부터 대형 사고까지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213-468-1000번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질로 213-468-1000번 고마워요. 늘 사랑해줘서. 고마워요. 늘 함께해줘서. 아니, 어깨 아파? 어. 아니, 좀 쉬면서 하지 그래. 그러게. 자꾸 집중하면 잊어버리대. 이것도 까먹었지? 나 아니면 누가 당신 챙겨. 몸속 부족한 효소. 우메켄 뉴효소환으로 채우세요. 160가지 성분으로 업그레이드된 뉴효소환. 효소환은 효소를 더하고. 우리는 건강을 더하고. 브라보 마이 러브. 브라보 마이 우메켄. 저희 SBS 뉴스는 유튜브를 통해 언제든지 다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